갈라테 가족 여러분, 오늘도 찬양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셨길 바랍니다.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하고 계속 소통하고 싶고, 혹시 난 이런 거 궁금해요 하는 게 있으신 분들은 언제라도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가능한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안 되면 다음 시즌이라도 꼭 여러분에게 궁금한 거는 풀어드리고 가겠습니다. 해주실 때는 유빌레테 몇 집에 있는 무슨 악보에서 있는 뭐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더 참고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약간의 이거는 또 뭐지? 화성악으로 안 풀릴 것 같은 그런 화성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배우는 화성악은 고전시대, 낭만시대에서 나오는 클래시컬한 화성들입니다. 시대적인 그것으로 좀 살펴본다면 1820년? 뭐, 요 이후부터 20세기 초반을 지나서, 뭐, 요즘에까지 쓰여지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완전 클래식한 전통적인 화성들과 요즘에 사용되는 화성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무조주의나 뭐, 근현대적인 여러 음악 사조들이 등장해서도 있지만, 오늘은 거기에서 확장이라는 단어를 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확장된 삼화음이라고 제가 가끔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도미솔이라는 것은 삼화음이죠. 왜 삼화음이냐면 음이 세 개이기 때문에도 삼화음이기도 하죠. 솔시레파 하면은 사화음이라는 분류도 맞습니다만 솔시레라는 장삼화음에 7도 음정이 더해졌기 때문에 얘는 7화음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3도씩 쌓아 올리는 화음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레파라 도미 이렇게 되면은 레파라라는 삼화음에 7도 음정과 9도 음정, 누구 기준으로? 제일 밑에 있는 레라는 음정을 기준으로 이렇게 쌓이는 윗소리들을 해서 제일 위에 있는 구화음이라고 불리게 되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 더 늘어나서 레파라, 도미, 솔 하면은 11화음. 솔, 시까지 올라가면 13화음으로도 구분이 됩니다. 13화면 도, 레, 미, 파, 솔, 라, 시. 스케일이 다 들어가는 화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불협이 되기도 하고 아름다운 색채를 내는 비화성음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여기에 조금 다른 것들을 더해볼까 해요. 그래서 저희가 공부한 화성 중에 5도에 대한 5도 7화음 또는 뭐 4도에 대한 5도 7화음 이런 식으로 해서 세컨더리 도미넌트라는 화음을 배운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거기에 덧붙여서 나오는 세컨더리, 그러니까 부차적인 감칠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C메이저를 기준으로 따졌을 때 도레미 파솔라 시까지 가죠. 이 시에서 화성을 쌓게 되면은 시레파라는 감칠이 되는 삼화음이 생기고요. 하나 더 쌓게 되면 반감칠이 나오게 됩니다. C메이저에서 우리가 변성화음, 성격이 바뀌는 걸 사용할 때 많이 빌려오는 조성인데 C마이너, 도레미파솔라시 내추럴 도 여기 내추럴은 왜 붙이지요? 요번 시즌2 강의를 들으셨으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 텐데 어떤 조를 왕되게 만들어주는 이끄음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으뜸음과 이끄음의 음정 간격이 단위도가 되어야 된다. C 마이너는 C 플랫, 미 플랫, 다 플랫. C 플랫이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이끄음을 만들어 주려면 반드시 C에다가 반음을 올려 주어야 요 이끄음 기능을 할수 있는 단위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럼 C 마이너에서도 7도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 C 마이너에서는 C 내추럴, 레, 파라. 근데 앞에 조표가 시미라가 붙어 있기 때문에 라플랫이 붙어 있게 됩니다. 그러면 C 메이저에 생기는 7도 음정에서 비교를 해보면 두 개만 뚜뚜뚜뚜뚜 하는 느낌으로 다 생략을 해보고 얘두 개만 보여드릴게요. 얘두 개만 보게 되면은 C 메이저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그 감칠화음은 시레파라가 되는데 비해서 C 마이너에서 생기는 감칠화음은 이렇게 라, 칠음에서 다른 음이 형성이 됩니다. 시레파는 공통적으로 같기 때문에 우리가 감화음을 붙여서 감화음이고 시하고 라, 7도 음정이 여기서는 단 7도, 시하고 라플랫은 감칠도가 되죠.
감사마음 더하기 단칠도고 감사마음 더하기 감칠도가 되기 때문에 둘 다 감이기 때문에 그냥 감칠함이라고 부르고 얘는 둘 중에 하나만 감이고 얘는 단칠이기 때문에 반감칠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외워야 되냐고요? 안 외우셔도 돼요. 제가 얘네 둘을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실 것은 이런 칠도 칠함은 두 가지 종류가 혼용되어서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장조에서 생기는 아이고 하나는 단조에서 생기는 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유빌라테 성가에서는 활용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정영주 작곡가의 어린이 주일에 부르면 좋을 찬양입니다. 그래서 아이 같은 마음으로 라는 찬양인데요. 전주는 굉장히 깨끗하고 순수한 아이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깔끔하게 지나갔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설명하고 싶은 코드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5마디, 6마디에 있는 코드입니다. 간편하게 5선지 하나로 축약해서 보겠습니다. 5마디 처음에 나오는 건 G메이저의 1도인 G, 솔실의 장사마음이고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이 라샤, 도샤, 미도 있고 파도 있고요. 여기는 F샵이 있어요. 근데 왼손에 보면 솔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F샵은 비화성음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화성만 남겨서 봤을 때 라샵, 도샵, 미솔입니다. 여러분이 이 화성을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 발성 연습할 때 하시는 장사마음을 쳐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장사마음 연습하잖아요. 이렇게 할 때 A 코드에 가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A샵 코드, B플랫 코드에서 이렇게 장사마음을 하게 되시잖아요. 그러면 이걸 편하게 저희가 C플랫, 레, 화라는 화음과 요 라샵, C플랫을 이명동으로 봤을 때 이게 장사마음 코드인데 이걸 1, 3, 5, 근음, 삼음, 오음으로 봤을 때 3번, 5번, 삼음, 오음, 오음을 반음을 두 개 다 내려주면 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명동으로 봤을 때 지금 라샵, 도샵, 미가 감사마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솔이 나오죠. 이렇게 돼서 요거는 그냥 감칠화음이 되기는 합니다. 반감이랑 감이랑 헷갈리시죠? 화성악을 조금 깊이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만 지금은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감칠도의 손이라고 부르는 이 손, 칠화음의 손이라고 부르는 건데 옥타브를 짚었을 때 얘가 만약에 도라고 했을 때 새끼손가락으로 오, 제가 오른손을 그린 겁니다. 제 손가락이랑 똑같죠. 요 옥타브를 짚었을 때 나오는 게 완전 8도고요. 하나 줄면 장칠도, 단칠도, 감칠도가 됩니다. 아이고, 감칠도는 디미니시기 때문에 D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도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옥타브 완전 8도, 장칠도, 도를 기준으로 단칠도, 그 다음에 7도기 때문에 C 더블 플랫을 붙였을 때 감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요것도 한번 해보실래요? 라샵? 다 안 해보셔도 돼요. 손가락만 번쩍 벌려보세요. 라샵의 제일 새끼손가락, 라샵이 옥타브. 반음 줄면 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싶지만 7화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라샵이랑 솔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솔 더블샵, 그 다음에 솔샵, 솔 내추럴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옥타브, 장칠, 단칠, 얘는 감칠. 우리가 솔이 떨어졌기 때문에 감칠음이 맞습니다. 만약에 솔샵이 떨어졌다면 반감칠음으로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 감칠음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들었다 놨다 하느냐면 너무 예쁜 소리가 납니다. 들어보실까요?
자, 너무 예쁜 소리가 나죠? 이 라샵이 위로 가려는 성질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C는 G 메이저에서 3도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얘는 3도에 대한 7도 감칠음이 되는 건데 위종지라는 게 있어요. 위종지라는 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조성옥 선생님의 곡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1도가 나오기 위해서 1도의 앞에 5도, 5도가 1도로 딱 해결이 되는 게 정종지인데 1도와 구성이 두 개가 같은 6도가 그것을 대신 받아서 5도, 6도로 해결되는 종지가 위종지, 허위종지, 변장종지, 거짓종지 뭐 이런 각가지 이름들이 붙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위종지인데요. 여기서도 그 위종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3도로 받는 게 아니라 지금 1도나 뭐 이런 걸로 받을 것 같은 예상이 들지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지나가느냐면 이게 이제 정영주 선생님의 음악적인 센스인데 라샵, 도샵, 미솔이 라도 미솔로 바로 내려옵니다. 와! 3도나 1도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정종지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죠. 이거는 어디에 지나가서나 나오냐면 8마디나 되어서 3도에 7도 치러오면 1도로 지나가게 됩니다. 화성적 기능인가요?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보면 어떻게 내려오느냐 보시면 다시 여기서 5도가 나오고요. 2도 칠음이거든 이게. 또 2도와 또 5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반복되면서 이렇게 나오면서 2도, 5도, 2도, 5도는 가지만 5도에서 1도로 해결하는 정중지의 기능과 7도 감칠음에서 위종지를 해결되는 요 기능이 두 개가 덧붙여져서 이중적인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말랑말랑해지는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천진난만하고 순진한 그런 답변이 나오는 해맑은 이렇게 어린아이들처럼 이런 이게 진행이 진행하게 됩니다. 비화성과 같이 맞물려 떨어진다면 이런 화성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어떠세요? 굉장히 감미롭죠. 네, 정영주 선생님만의 이런 색깔이 느껴지고 정영주 작곡가의 개성이 느껴지는 그런 진행이었습니다. 비슷한 예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민유리 선생님의 주를 향한 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곡에서도 여러분이 방금 설명한 그거 지나간 것 같은데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A메이저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10마디, 이것도 10마디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10마디, 11마디, 12마디까지의 화성을 제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 도샵, 미, 1도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베이스에 지금 누가 지나가고 있느냐면 라도미 중에 도, 3음이 베이스에 위치하게 됩니다. 도샵. 그 다음에 11마디에는 도 내추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레샵, 파샵, 라라는 게 등장하죠. 그 다음에 시, 레, 파라가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방금 보셨던 곡이 정영주 선생님 곡과 민유래 선생님의 곡에 굉장히 유사한 특징이 있습니다. 도샵, 도, 시대출월로 가지만 이 중간에 보면 레, 파, 라, 도 이렇게 돼서 3도로 가는 7도인데 베이스에 7음이 왔기 때문에 7도 2사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게 3도, 1도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2도 7음으로 해결이 되게 되는 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민유리 선생님은
다시 5도로 가게 해서 2도, 7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진행, 이렇게 진행.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화성적인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능적인 화성학이라면 이것이 반드시 어디로 뒤로 이어져야 되냐면 3도나 1도로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해결되지 않죠. 이런 거는 지나가기 위한 선적인 화성학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이해해 주시면 되냐면 도샵, 도내추럴, 시. 그러면 1도에서 2도. 생기는 반응계적인 비화성 같은 역할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데 베이스와 내성에서 레내추럴. 미에서 파샵 이거는 같은 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간다고 보시면 지나가는 선적인 화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감칠함의 용도가 이렇게 지금 살펴보았는데 꼭 어떤 화음을 수식함이 아니라 지나가면서도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반응계적으로 진행될 때 더 예쁘다. 이제 느끼셨을 거예요. 이번에는 반감칠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김수진 선생님의 주의 사랑 비칠 때를 잠깐 보셨는데요. 나 어디에서 이거 쓰였는지 알겠어라는 분도 있으실 수 있지만 우리가 또 반감칠함이라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C메이저라서 너무 화성이 잘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첫 1마디 1도 4도 그 다음에 2마디 1도 그 다음 3마디 4도 여기까지는 잘 진행이 되셨는데 파라도 잘 나오셨는데 그 다음에 4마디에 딱 보면 뭐가 나오냐면 F샵 나옵니다. 그 다음에 5마디에 베이스를 보면 옥타브가 바뀌긴 했지만 솔로 해결이 되죠. 6마디 다시 F샵 그 다음에 7마디 D 그 다음에 G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 느낌 해결 잘했는데 여기는 딱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파라도미 파라도미 그래서 5도로 가는 7도인데요. 이번에는 파샵 라도 미플랫이 아니라 미이기 때문에 반감이 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감칠인지 반감칠함인지 막 찾으려고 어렵게 보시지 마시고 파샵이 있다. 어디로 가는가? 솔로 해결이 되었구나. 이렇게 봐주시는 게 저는 더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화성학을 풀 거는 아니니까요. 자, 요번에는 5도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1도 4륙이 나옵니다. 1도가 4륙이 나오고 여기에 5도가 종지가 나오는 1도 4륙 5도 이렇게 되면 종지적 용법이라는 4륙화음이 쓰이면서 이 딱 4륙화음의 용법에 적합이 되는데 여기 지금 가면서 다시 이 아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1도 4륙은 마치 샌드위치 같이 낀 듯한 그런 느낌이 됩니다. 그리고 여긴 다시 5도에 대한 반감칠화음이 등장을 하게 되죠. 여기서 바로 5도로 갔으면 이것도 기능적인 화성일 텐데 여기서 어떤 걸 보여주고 있냐면 이 미가 레로 해결되는 느낌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F샵이 F내추럴로 해결이 되는 느낌을 주고 있죠. 그래서 그냥 2도 칠화음이 나오게 됩니다. 2도도 5도로 수식을 하는 아이고 5도로 가는 반감칠화음도 5도를 수식하는 두 개의 5도를 수식하는 기능들이 같이 맞물려서 있는 겁니다. 좋은 찬양을 만드는 유빌라테 이렇게 수식을 하나를 붙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더 좋은 찬양을 만들려고 계속 노력하는 부지런한 우리의 식구 같은 김민아가 속해 있는 유빌라테 이런 식으로 너무 길었나요? 수식을 여러 가지를 덧붙일 수 있죠. 여기도 지금 두 개의 수식이 같이 붙어 있는 예가 됩니다.
여기 샌드위치로 낀 1도 사륙이 없다고 생각해도 화성 진행이 가능하지만 우리 김수진 선생님의 이 화성 진행을 한번 느껴볼까요? 화성만 들어보시겠습니다. 첫 마디부터 그 다음 4마디 5마디 6마디 마치 바로 5도로 갈 것 같지만 5도에 서스4를 넣어주고 서스가 3음으로 해결되면서 이렇게 9마디에 걸친 전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떠셨어요? 딱 해결이 되는 화성은 아니지만 이것들이 얼마나 감미로운 색채를 주는지 느껴보셨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화성의 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설기 선생님, 우리가 사랑하는 백화설기 선생님의 사랑하시되 끝까지를 들어보셨는데 어디에서 제가 오늘 표현을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냐면 노래가 시작되고 7마디 이 부분입니다. 7마디에 보시면 F-7 코드가 나와서 E플랫 메이저의 2도 7화음입니다. 화성 분석 하시려고 노력 안 하셔도 됩니다. 뭘 보여드리고 싶으냐면 이겁니다. 파라도미솔 파라 도미 7화음인 건 알겠는데 이거는 몇 화음이 될까요? 네, 9화음이 되죠. 거기다가 임시표가 붙었으니까 이 아이가 어디로 가는가 보면은 시로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시플랫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해결이 됩니다. 그럼 이 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배운 걸 따져주면 파라 도미 솔 요 솔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파라 도미 5도에 대한 5도 7화음으로 봐주시고 여기를 5도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도와 미가 짠짠짠 머물러 있으면서 서스펜션 코드를 이룬 다음에 해결을 하게 되는 이렇게 완벽한 진행에 이 솔이 들어가면서 5도에 대한 5도 9화음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이것은 확장된 3화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 아까 초반에 설명하다가 제가 안 했던 부분이 여기에요. 그래서 7도나 5도를 구성할 때 확장된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나오는 거죠. 파라 도미 솔이 되면서 5도 9화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럴 때는 요게 제일 위듬이 제일 아래와 9도 음정을 이루기 때문에 9화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제가 확장된 3화음의 확장된 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컨더리 도미넌트 5도 7화음에서만 이게 생기는 게 아니라 7도에서도 확장된 화음은 생깁니다.
들으신 곡은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김민아 작곡가입니다. 제 곡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하려니까 굉장히 민망하긴 하는데 화성의 종합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많이 사용한 곡을 일부러 들고 나왔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이번 학기 계속 배웠던 화성들이 여러 개 보이긴 할 것 같아요. 오마디에 있는 화성은 1도입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요 파파를 계속 걸고 나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화음이 되는데 6마디에 있는 건 솔샵 시 레파예요. 그래서 솔샵이 어디로 갔나 우리가 보면은 라로 가야 되니까 지금 이번 시간에 많이 배웠던 3도에 대한 감칠음이 나왔는데 역시나 뒤에 3도가 나오지 않고 F 메이저의 4도 변성화음, 성격이 바뀐 변성화음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9마디에 보니까 감칠음이 또 있어요. 또 있는데 이것은 뭐에 대한 7도일까요? 4도에 대한 7도가 되겠죠. 라가 C플랫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0마디에 그러면 4도가 또 나올 것 같은데 이 작곡가가 누군지 그거를 배신하고 있어요. 계속 예상치 못한 코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마디에 보면 레, 파샵, 라, 도음비, 우와 뭔지 몰라도 구화음이다 싶죠. 레, 파, 라도가 2도에 대한 5도이기 때문에 2도에 대한 5도 구화음입니다. 그러면 뒤에 2도가 나옵니까? 네, 나옵니다.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솔, 시, 레, 시 플랫으로 나오는 게 아니야. 5도에 대한 솔, 시, 레, 파, 라도 몇 화음이 되냐면 11화음으로 받게 됩니다. 어느 하나 해결이 자기 마음대로 기능 화성학적인 곳으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능적인 화성학으로 안 가지만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 화성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부터 갈게요. 6마디 그 다음에 9마디 레파라도미가 그 다음에 5도에 대한 5도 11화음 솔시레파라인데 이렇게 바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화성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 곡이라서 제일 민망하기는 합니다. 이런 화성 진행을 저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싶었냐면 늘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이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주의 십자가 밑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색채들을 넣어보았습니다. 제가 확실합니다. 작곡가가 저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압니다. 이런 화성 진행이 간 다음에는 후렴 부분에는 비교적 평온한 화성 진행 그리고 펑셔널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화성으로 가기 때문에 앞부분과 뒷부분에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은 약간의 선적인 화성 그리고 확장된 3화음, 9화음, 11화음 이런 것들을 살펴보셨는데 이런 것들은 화성을 분석하려고 너무 노력하시지 말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색채를 이루는구나. 결국 말해서 노래가 시작된 1도로부터 5도가 나오는 14마디까지가 한 프레이즈구나. 그래서 1도에서 5도를 가는 여정에 이 많은 화성들을 거쳤구나.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유빌라테 TV에서 시즌2로 된 음악 이론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많은 곡, 더 좋은 곡들이 있지만 약간 아쉽게 맞춰야 시즌3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빌라테 항상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